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준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요 제품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었는데, 며칠 전에 구매했는데 ESL 제품이에요. 이 거치대인데 태블릿도 거치할 수 있고, 그에 따라서 뭐 핸드폰도 당연히 거치가 되고.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가격은 13,000원? 네, 그렇게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15,000원 정도인데, ESL 제품인데 뭐 저는 거치대를 많이 써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, 그래도 처음 사본 거치대 치고 너무 좋았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, 처음에 이런 뭐랄까 고무판이 있더라고요. 다른 거치대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, 좀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고무판도 있고, 이 고무판에 따라서 이쪽에도 안 미끄러지게 고무가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돼 있고, 걸치는 부분도 그렇고, 그리고 이쪽도 안 미끄러지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이게 태블릿도 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 12.9인치를 아마 얻어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구매했는데, 스마트 키보드, 그거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되잖아요. 전 그런 돈이 없습니다. 키보드에 투자할 돈이. 네,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 좀 대체해 보려고 하는데, 다 좋아요. 높이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고정시키는 목 같은 게 있어가지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동 같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조절해서 최대 요 정도까지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키고요. 그 고정력은 상당히 좋습니다. 예, 네, 되게 좋고. 여기 보시면은, 자, 여기가 좀 중요한데, 요 힌지가 다른 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되게 좀 뻑뻑해요. 이제 당연히 새 상품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런 식으로 뻑뻑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뻑뻑합니다. 그래서 고정성의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이렇게 보면 좀 괜찮을까요? 그래서 뭐 핸드폰 하나, 제 S20 올려볼까요? S20 이런 식으로 해서,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힘을 줘야 당연히 움직이는 정도고, 실제로는 막 크게 불편할 거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, 뭐 이동한다 그러면은 요걸 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.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고꾸라집니다. 네,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고. 태블릿만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, 예, 뭐 아이패드 미니용 박스를 넣어도 이런 식으로 괜찮게 돼요. 예,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. 예, 괜찮아서. 요거 가격이 조금 그렇긴 한데, 글쎄요, 거치대 어중간한 거 사실 바에는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좋고 가볍고. 네, 그래서 이게 약간 쇠로 돼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ESR이라는 이렇게 요 로고가 있고, 네, 나머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이염에 대한 걱정은 없고, 당연히 이제 이런 고무 부분은 이염이 있을 수 있는데, 이렇게 있고, 예,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같이 육각 렌즈도 같이 와요. 그래서 요걸 안 해봤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여서 풀 수도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 ESR 거치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